목사람자가 이때에서 그 여성분이 성막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렇죠. 모태신앙이죠. 충성된 자의 자녀를 건드렸다라는 게 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목사님 호텔 왜 가셨습니까? 호텔 왜 가셨습니까? 기다려보는 거예요. 뇌로. 교회 전문이시잖아요. 명성교회 교 교우 두 번째인데. 아 그런가요? 아 기억이 강렬해서. 대학에서 종교학도 전공하시고 아, 종교 전문의 외길을 걷고. 화제를 일으켰던 방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보면서 그 코리아나 사모님의 절규가 떠오르더라고요. 조선일보 박용훈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PD수첩 서정문이를 어떻게 이겨요? 가보겠습니다. 네.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습니다. 여보세요? 네, 서정 PD님. 첫 내레이션부터 서정문의 냄새가 나죠. 김기동 목사와 젊은 여성의 관계가 있다. 센데요? 네. 처음부터. 네. 교회 바로 앞으로 오시면은요. 교회 바로 앞으로에. 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다가온 제보자. 아 이게 실제 상황인 거죠? 이거 이 장면은 재현이야. 그러니까 아. 실제로 이렇게 받았고 그 장면 내가 찍긴 했는데 이 제보자가 노출이 되면 안 되니까 그거를 그냥 다시 찍었어요. 그가 전한 외장 하드에 담겨 있는 건 충격적인 동영상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스포텔 대 온천타입니다. 깊은 밤 대전의 한 호텔에 백발의 노신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제보 영상이죠 이게? 네, 제보 영상이에요. 제보 영상. 네. 20대 여성과 함께 객실 복도를 걷고 있는 그는 바로 올해 82세의 성낙교회 김기동 목사입니다. 어떻게 찍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복수의 교인들이 이 김기동 목사 관련해서 의혹을 조금 확인하고 싶어서 거의 매일같이 호텔을 찾아갔고 김기동 목사는 워낙 이제 성추문으로 2년 전부터 논란의 인물이 돼서 교인들이 좀 확인을 하고 증거를 남기고 싶어서 이제 영상을 다 남기셨더라고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크네요. 그게 엄청 크죠. 이 교회 건물이 땅값이랑 건물값 합치면 1,700억이에요. 김기동 목사에게는 교인들의 넘치는 사랑과 존경 그리고 돈이 따랐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월 5,400개 나갔고요. 1년에 한 10억 가까이가 김기동 목사님 명의로 해서 이제 김기동 목사한테 나가게 되는 돈이 그 정도가 될 겁니다. 10억이요? 네. 운행하시는 차가 2,500이 있었고 익스플로러, 밴, 에쿠스. 목사의 권위를 무시하면 당신은 신자가 아니에요. 벌써 시험들만 목사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냥. 과거를 묻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세운 사람. 그의 출근길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지금 나와요. 김기동 나오고 예, 그 옆에 경호원들. 주일 되면 김기동 목사가 예배 인도하러 가는데 그 예배 인도하러 갈 때 경원들 앞에다 세우고 보호받으면서 가는 거죠. 저 출근길 찍느라고 드론 쫓아간 거예요? 그냥? 그날 드론 두 팀, 지상 카메라가 네 팀. 엄청 대우해드렸네요. 네, 2주에 걸쳐서 찍었어요. 지금 소 중대라는 애들이 군대에서 왜 중대본부 있잖아요. 네. 소대 중대. 목사님께 지키는 중대본부. 한참을 달린 김기동 목사의 차량 행렬이 마침내 1,700억 원짜리 교회 건물로 들어섭니다. 김기동 목사가 거의 하나님과 동일해요. 성낙교를 지키는 게 김기동 목사를 지키는 거다. 김기동 목사를 지키는 게 뇌를 지키는 거다.
이 사실 성남교회 문제는 사실 뭐 갑자기 드러난 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이게 맞아요. 불거졌고 네. 사실 언론에도 간간히 문제가 됐었죠 이게. 네. 예. 아 그랬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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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2년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했던 내용과 다른. 아 다르죠 성분이. 예. 과거에 그 성추문들 그러니까 소위 X파일이라고 불리거든요. 그걸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불거졌던 문제들은 뭐 무혐의 처분 나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케이스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의혹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김기동 목사에 관한 성추문 의혹이 가라앉는 중에 김 목사가 젊은 여성과 호텔에 있는 새로운 동영상이 등장하면서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혹시 호텔에서 귀신을 쫓은 건 아닐까요? 진짜 예를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호텔방 안에서 뭐 기도를 해준다 혹은 뭐 안수처럼 뭐 목줄을 건네받는다거나 뭐 예를 들면 뭐. 안수를 해준다든지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방에서 어떤 일을 벌어진지 알 수가 없는데 문제는 김기동 목사가 저렇게 특정 교인을 호텔이라는 별도의 눈에 띄지 않는 공간에서 저렇게 뭔가 기도를 해줬다거나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그런 뭐,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게다가 왜 저 여성만 그렇게 해주냐? 그렇죠. 설사 기도를 해준다고 해도 왜 저성 왜 교회에서 하면 안 되냐? 그렇죠. 교회에서 기도실이 많은데 네. 교회에서 네. 하면 될 걸 왜 굳이 호텔에서 하느냐? 여기는 유성호텔입니다. 많이 보던 차가 있네요. 사고의 실사 뒤로는 전기동차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왜 와 있을까요? 증거와 기록이 없으면 본인들의 목격도 이제 과거의 성추문처럼 묻힐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여러 날 찍은 건가요? 8개월 동안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호텔을 한 번 들어간 걸 찍은 게 아니라 네. 여러 번 지금 들어간 걸 그렇죠. 찍은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 온 제보가 한 번의 영상이었으면 저는 이걸 방송 못했겠죠. 근데 이게 8개월간 지속적으로 그 영상들이 다 찍혔기 때문에 이건 뭐 사실로 확인이 되는 거고 여성과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대체 두 사람이 왜 함께 호텔에 온 건지 조금 더 영상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의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사가 먼저 내리고 일단 내리면 주위를 살피는 버릇이 있었고 한 5분, 10분 있다가 둘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보자분들이 처음에 이제 방송에 제보하기 전에 김기동 목사 측에 먼저 우리가 이런 영상을 갖고 있다 이거에 대한 해명을 해달라고 먼저 요구를 했었대요. 아, 근데 이제 근데 그쪽에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희 쪽에 온 거죠. 혹시 이 여성분들도 만나봤어요? 제가 저 여성분이랑 통화는 했어요. 몇 살이에요? 20대 후반.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 자기한테 묻지 말아달라. 얘기할 것이 없다. 이른바 모태신앙이었던 임선영 씨는 성낙교회 유치부를 다녔습니다. 김 목사를 만나려면 예, 여기 서정국 PD의 장기가 나오네요. 날 교회가 새벽 6시 15분. 이때 이제 경호원들이죠. 예, 경호원. 지상에 카메라 두 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상황을 부감으로 찍는 카메라가 한 대 있었죠. 그러니까 호텔 왜 가셨어요, 목사님? 목사님! 뭐 하신 거예요? 호텔 왜 가셨어요, 목사님? 목사님! 뭐 하신 거예요? 취재팀의 질문에 몸을 피하는 김기동 목사. 그 자리를 경호원과 교인들이 대신합니다. 제가 이제 명성교회 그 김상화 목사 취재할 때 지상에서 이제 카메라들이 다 가니까 이제 다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려고 비자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기 외함 일반출 혐의 인정하십니까? 외함 일반출 혐의 인정하세요? 아, 때리시면 어떡합니까? 취재팀의 질문에 몸을 피하는 김기동 목사. 그 자리를 경호원과 교인들이 대신합니다. 뭐 종이 인형 서정문이다 이러면서 희화화하긴 하는데. 2018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실인데. 예, 네, 근데 이제 힘이 없어요. 보면 뭐 얼마 전에도 그 스트레이트 기자가 그 땀을 맞는. 근데 그만 캥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희의 언론 탄압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은 좀 저희 언론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고. 김기동 목사의 아들 김성현 목사. 10년 넘게 영국 유학을 한 철학 박사입니다. 영국에서 10년 넘게 유학을 했어요. 그 부인이랑 온 그 자녀들까지 같이.
돈이 좀 들었겠네. 그 돈이 다 교회에서 나갔죠. 그렇죠. 네. 이제 아들이 교회를 물려받았는데 아들도 목회비 월 2000씩 받아요. 그 목회비를 적금으로 모아다가 모은 69억을 교회에다 빌려주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월 3400씩 또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령. 예배 시간에는 헌금의 모범 사례를 영상으로 제작해 교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할머니가 습관처럼 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할머니도 부족하지만 이 헌신에 함께하고 싶었죠. 진짜 정말 힘들게 살아서 폐지 모아서 모은 돈으로 헌금하신 분 케이스를 찍어서 교회 예배 시간에 틀어준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헌금하는 분도 있다. 어? 근데 교인들 여러분은 뭐 하고 있냐? 아, 이건 진짜 아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턱시도 입고 샴페인 들고 센트. 교회 돈을 횡령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김 목사. 횡령 이거는 다 나오죠. 이거는 재판을 받은 거죠. 네네. 1심 판결이 나왔어요. 네. 유죄가 난 거죠. 네네. 실제 횡령 금액에 비해서는 좀 적게 나온 거라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좀 많다는 이유로 이제 법정 구속은 면한 거. 메롱 뭐야? 기다려보는 거야. 메롱. 그러니까 사법부 이들이 뭐 해봐야 나 못 잡는다. 철저하게 이제 연기를 한 거죠. 나는 검소하다. 진실하다. 그러나 진짜 그 뒷모습에는 탐욕의 덩어리였었던 거죠. 올해 최고 신문. 아,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릴 적에 교회 가서 받은 상처들이 많이 있거든요. 무슨 상처? 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보여준다고 꼬셔놓고서는 보여주지 않고 사역 비디오를 보여준다든가. 그래서 아니 종교인 일이 거짓말해도 되나? 예. 저희 방송하는 시간에 맞춰서 기도회를 연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이제 명성교회 때도 마찬가지인데 방송 시간에 맞춰서 이제 기도회를 해요. 그러면은 마귀가 되는 거잖아요. 이미 제 사진은 그 성락교회 김유동 목사 지지하시는 분들 그런 SNS 같은 게 있어. 카 밴드 이런 거 있거든요. 제 사진이 이미 돌고 있고. 아, 조심해야겠네요. 예. 어, 다음 주.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정신 혼미해지고. 아, 이거 약간 좀 예고부터 좀 센데요. 그래요, 이거 어. 벌써부터 악플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LH 문을 부셨죠 주민들이. 일주일 남았는데. 하지만 목사님 메롱에는 못 이긴다. 아, 뭐 LH 문을 주민들이 부셔도 목사님 메롱은 못 이긴다. 기다려보는 거야. 뇌롱.